네, 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주말,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. 네, 오늘 일 빨리 하고 주말인데 퇴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물이 녹았으려나? 아, 시원하다. 자, 오늘 야참이, 네, 수제로 만든 야채 참치 싸왔는데, 네, 간단하지만은 맛있게 빠르게 먹고 토요일 일과 열심히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심플한데, 예, 아주 해피해지는 반찬들. 자, 무까지 들어간 배추김치 요거에다가, 자, 콩밥, 이게 오늘 메인인데, 자, 야채 참치입니다. 그냥 일반 참치에다가 각종 야채, 김치, 뭐 고추장, 케첩 등을 넣고서는, 예,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어우, 케첩의 향이 강력합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는 그냥 밥 위에 싹 얹어갖고, 그냥 먹으면 됩니다. 밥 좀 굳었네. 어제 어머니께서 임플란트를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, 예, 간을 못 보셔서 케첩을 조금 많이 넣은 것 같긴 합니다. 케첩 향이 좀 강렬하긴 한데, 근데 밥이랑, 그러니까 그냥 먹기에는 약간 간간한 느낌이 살짝 있고, 밥이랑 먹으면은 끝내줍니다. 예. 이거야말로 진짜 야채 참치 아니겠습니까? 시중에서 나오는 야채 참치들도 물론 맛은 있지만, 그 뚜껑 까보면은 기름이 많고 야채가 그냥 조금 들어가고 참치도 그냥 조금 이렇게 야채랑 같이 있는데, 이거는 그야말로, 네, 야채 듬뿍, 참치 듬뿍, 김치랑, 네, 고추장, 케첩까지. 네, 그냥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, 네, 도시락 싸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, 입맛 없을 때 식욕 돋구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케첩의 상큼함이, 새콤 상큼함이 아주, 예, 식욕을 제대로 돋궈줍니다. 무김치.
햄도 들어갔구나, 햄. 파프리카, 햄, 양파, 김치. 예. 그런 스타일. 혹시라도 야채 참치 땡기시는 분들은 만들어서 잡수셔도 크게 큰 어려움 없이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제가 한번 예상해 봅니다. 근데 참치는 이제 덕용 사이즈 큰거 있지 않습니까? 1kg, 1.8kg 내지는 3kg 이런 거큰 걸로 만드셔야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잡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, 김치가 살짝 남았는데 라면 한번 가겠습니다. 아침에는 지금 배를 살짝 채웠으니까 아침은 여기까지만 먹고 오늘은 조금씩 자주 먹기 그런 컨셉으로다가 하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에 출근할 때 비가 부슬부슬 왔었는데 이제 얼추 다온것 같습니다. 지금은 거의 안 오고 있는데 그래도 노면은 좀 미끄럽고 어제 코스코를 갔다 왔는데 코스코 장 보러 그 주차장 올라가는데 이제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가 비가 내리는 곳은 아닌데 주차장 올라가는 그 언덕에 차가 이제 올라가면서 빗물을 떨어뜨리고 하니까 생각보다 미끄러워갖고 차가 잘못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직 다 땅이 안 말랐으니까 다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, 방어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조금 방심하는 순간 사고는 그럴 때 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엄청 뭐 긴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바쁘게 막 움직인다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본능적으로 막 조심하게 되는데 조금 그냥 긴장 풀어졌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서는 하루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사고 나는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먹었고 이따가 오후에 봐서 컵라면이랑 김치 남은 거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번 한 주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